네, 안녕하세요.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. 궁이호 견이죠. 주인공 이동욱 씨 분석을 하면서 이동욱 씨가 예전에 도깨비에서 같이 연기를 했었던 공유 씨를 소환을 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보고 싶어. 궁이호 견의 이동욱 씨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동욱 씨 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눈이죠, 눈.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하면서 신비로운 느낌까지 주는 슬퍼 보이는. 저도 술을 소주 한 세 병쯤 마시면 이런 눈이 나와요. 그래, 그랬구나. 저는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눈 밑에 애교가 많은 사람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. 눈 밑에 애교살이 무슨 애기 손가락만큼 굵어요. 좋다는 뜻이죠. 어렸을 때부터의 얼굴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다른 데는 거의 안 변했는데 눈이 많이 변하셨더라고요.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한 30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 주변의 지방이 많이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눈썹 뼈에 밑에 지방이 없으면서 그 밑에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. 이동욱 씨의 개인의 아주 독특한 그런 매력을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너무 깊어 보여요. 여러 빠져 죽었죠. 가진 재능이라고는 얼굴이 답니다. 은근히 이런 게 고민이어서 또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. 저는 만약에 이동욱 씨가 이 눈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좀 채워달라 그러면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특징, 개성, 매력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얼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반전이 있어요. 이 코와 턱선은 진짜 그냥 남자예요, 남자. 이 코뼈의 모양, 이 정면에서 보면 약간 또 휘었어요. 남자의 턱선, 이 광대뼈. 아주 남성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욱 씨 얼굴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매력이 부분 부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. 저는 사실 이동욱 씨, 공유 씨 두 분 중에서 고를 골라야 되나요?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